하드셋, 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라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 착용방법 제16개 전판 3회도 281페이지 255챕터 방법과 정당성 보겠습니다. 사마에라 TV 실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대대문으로 추천합니다.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2.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3.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 280페이지를 얻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1번에 폭력 파괴 행위의 금지. 방글 1번에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 방글 1번 일부 근로자의 폭력으로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번에 물적 보안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번에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방글 1번에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방글 1번에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쟁의행위 금지를 통과해야 한다. 방글 3번에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4번에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중지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엑스문 양말과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 제품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대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중지 통보를 할수 있다. X. 행정관청이 중지 통보를 할수 있는 쟁의행위는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이다. 양가로 이번에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의견을 듣고 그 행위를 중지를 통보해야 한다. X.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중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양가 3번에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고 이후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통과한 시점으로 소급과의 효력을 상실한다. 양호 4번에 안전보호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83페이지 256챕터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방글 1번의 필수유지 업무. 방글 1번의 필수유지 업무란 필수공익 사업의 업무로서 건물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건강,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방글 1번의 쟁의행위는 필수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행할 수 없다. 2번의 필수유지 업무 협정. 방과를 보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필수유지 업무가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유지 업무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방과를 보면 필수유지 업무 협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관계 당사자 상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번에
노동요원에 의한 필수 유지 업무의 결정, 방과후 신청,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요원에 의한 필수 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직무 대상 및 필요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방과후 특별정원의 결정, 동그라미 1번에 쟁의가 금지되는 필수 유지 업무는 노동요원에 설치되는 특별지정위원회에 결정한다. 동그라미 2번에 특별지정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비의 필수 유지 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 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방법 3번에 결정에 대한 불공의 효력, 중재 지정에 대한 재심 신청 절차가 없다. 동그라미 2번. 특별재정위원회의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소송 사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 동그라미 2번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다시요. 동그라미 2번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재심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 또는 재심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참고로 행정쟁송법에서 이런 내용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특별지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 또는 행정소송에 제기해야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방금 4번에 특별지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동그라미 2번에 특별지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지정회의에 해석에 따른다. 동그라미 2번. 특별지정위원회의 해석은 특별지정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84페이지 4번에 필수 유지 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방과후 1번에 노동조합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체결되거나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노동요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 행위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해야 한다. 방과후 1번에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그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에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한 쟁의행위 정당성. 방과후 1번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방과후 2번 필수 유지 업무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 유지 업무를 정당하게 유지 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X 질문 보겠습니다. 양가를 보내. 필수 유지 업무란 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X. 필수 유지 업무는 공익사업이 아니라 필수 공익사업에 인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필수 유지 업무란 필수 공익 사업의 업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X.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를 말합니다. 방금 3번에 모든 은행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X. 한국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이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닌 것,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방금 4번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3명 또는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X. 필수공익사업의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 3년 동안 납부해야 한다. 양가로 5번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요원에는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X. 양가로 5번에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노동요원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비의 필수 유지 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 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 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를 지명할 수는 없다. 양가로 1번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필수 시험의 필요치 사안의 유시, 운영, 추천, 대상 진행 및 필요 요원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X인데요. 왜 X냐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으며. 직권으로 여기가 틀렸네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양으로 7번.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수유지 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대상 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X.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으로 8번에 노동조합의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쟁행이 개시 전까지 필수유지 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 업무에 근무할 조합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다. X. 노동조합이 지명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자가 필수유지 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합니다. 지금 본 것은 노동쟁의에서의 방법과 정당성, 그리고 필수유지 업무에 대한 쟁의의 제안을 받습니다. 법조문 한 번 더 읽고 지나갈게요.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사실,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정관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는 없다. 제2항 사업장의 안전보호 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시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3항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운영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않냐고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잠시만요.